자, 오늘은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참 좋아합니다. 참,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새로 깨닫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참 이거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누가?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어디에 와서 말씀을 할 때 와서 듣는 사람들은 누구는 안 들어요. 하,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와도 얘기 들으러 안 와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로마가 정복을 하고 있는 그때는 다 로마 식민지였단 말입니다. 그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세금을 어디다 바쳐야 돼? 로마 정부가 세금을 다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돈을 뺏는데 도움을 주는 앞잡이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세리라 그래. 그래서 이 세리들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세금을 때려. 그리고 세금 작게 때릴 테니까 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등쳐먹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그래서 세리들은 대부분 다 부자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뭐예요? 막 이게 부글부글 끓어. 아니 동족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주면서 자기들도 등쳐먹기도 하고 그 중간에서 또 그럼 또 로마 정부에서는 리베이트를 준다고. 이 막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저인들은 뭐 이제 뭐 도둑놈들, 뭐 사기꾼들 이런 이제 전과자들이야. 그 당시의 세리와 이런 죄인들은 그 당시 교회 회당에서 받아주지 않아. 너 같은 놈 오지 마. 너희 같은 놈은 이미 뭐예요? 지옥 가도록 다 돼 있으니까 너희 같은 놈들은 회당에 와서 예배 보도 소용 없어.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놈들은 가망 없어. 우리 같은 놈들은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지옥 가도록 돼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듣고 미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도 뭐예요? 하하, 우리는 이제 우리는 착한 거하고 거리가 먼 인간들, 아주 나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줘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산다는 게 뭐예요? 절망이 아니에요. 예, 하루하루 정말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신다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들으러 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들어? 어떻게 나오니? 가까이 나오니. 막 제일 앞자리에 갔을 텐데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들 같은 이 모든 자기 국민들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 말대로 너희들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 막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이 생겨,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왔다 하면 뭐예요? 그 말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내세에 대한 희망이 생기네. 이래서, 그런데 한두 세리만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입니다. 이게 중요해. 모든 세리와 체인들이 다 예수님 얘기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자기들은 뭐예요? 죽었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가기도 싫어. 가까이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이에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 아,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못된 죄인들하고 세리 같은 죄인들, 나쁜 놈들하고 가까이 지내거나 만약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간다든가 거기서 하룻밤 잔다든가 이러면 너희도 뭐야? 하나님이 너희도 꼭 같은 놈으로 지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우기는데 보면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짓을 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냐?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하고 밥 먹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자기들은 천국 갈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자,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 말이 있지만 직격탄을 때리지 않고 둘러서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할 수 없게. 그렇게, 그리고 쉽게. 예수님이 직격탄을 때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은 율법을 잘, 너희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사실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이것들아. 근데 너희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것부터 걸러 먹었어.
그건 직격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직격탄을 때리는 분은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셔. 그래서 이렇게 둘러서 마음 직접적으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좀 깊이 생각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비유는 주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 양들은 겁쟁이들이에요. 양들은 힘이 없잖아. 양들은 무기도 없어. 뭐 뿔도 신통치 않고 뭐 이빨도 뭐 고기 뜯어먹는 이빨이 아니니까 이빨도 뭐 상대방을 물어도 뭐 상처도 별로 안 나는. 그러니까 양들은 방어할 게 없어. 노루들처럼. 그렇죠. 그래서 양들은 도망가 봐야 노루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어. 그 양들은 이건 무방비 상태야. 너무나 약한 양들.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양은 누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사단이 악령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 그래서 양들은 항상 두렵기 때문에 누구가 있어야 안심해요. 예, 목자가 있어야만 안심이야. 그래서 그 목자가 막대기나 이런 거 가지고 늑대가 온다든가 와서 자기를 해치라 그러면 목자가 자기를 보호해 줘야 돼. 그래서 양들은 죽으나 사나 목자들만 쫄쫄쫄쫄 따라댕겨. 절대로 도망가요. 도망갈 줄 모르는 게 양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뭐 한 마리를 뭐예요? 잃으면 잃었다는 것은 도망갈 줄 모르는 양인데 잃었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영어는 양이 뭐예요? sheep예요. 그렇죠? 양들은 다 하얘요. 응? 그래서, 그런데, 영어에 무슨 말이 있냐면, black sheep란 말이 있어. 까만 양이 없어. 다 흰 놈들이야. 근데 black sheep을 왜 까만 놈이라고, 까만 양이라고 부를까? 꼴통! 정상적인 양들은 다 목자를 그냥 따라오는데, 이 100마리 정도 있으면, 이 완전히 양 같은 양 아닌 양이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다 흰데, 별나게 까맣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들에도. 그래서 블랙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끼리 미국에서, 네 반에는 블랙십이 몇 마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 아, 두 마리가 있는데 힘들어. 선생님들은 다 재밌게 쉬워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힘든 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 별난 놈들 때문에 힘들다고. 블랙십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블랙 스완, 백조예요, 백조 스완은.
그래서 블랙십이라기도 부르고 블랙스완이라고 부릅니다. 꼴통. 태어날 때부터 이상해. 양 같지 않는 양. 별난 놈. 골치 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양이 양을 목자가 양을 잃었다면 그 잃은 양은 본래부터 뭐예요? 꼴통 골치 덩어리들이요. 양들은요 겁이 많아가지고 양들이 버섯을 아주 좋아한대요. 버섯. 그 이제 바람이 버섯이 많이 있는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양들이 그 버섯 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도 그 버섯 먹으러 안 가. 왜? 무서웠어. 그런데 꼴통은 그러다가 목자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뭐예요? 도망가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돼. 그래서 잃은 양이라는 것은 그냥 잃었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잃은 양이라는 것은 이 꼴통, 이 골치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골치 덩어리가 도망을 자기 마음대로 목자를 떠나서 자기가 도망을 가기 때문에 잃은 양이 되는 거지. 목자가 뭘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들은 다 어떤 양들이에요? 양같이 착한 양이야. 아, 흰 양들, 정상적인 양들. 자, 여러분,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들에 두고,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99마리를 떠나요. 어느 놈 때문에? 그 골치 덩어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99 착한 양들은 다 하늘에 있는데 걔네들을 떠나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골칫덩어리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착한 걔네들은 하나님을 안 떠나, 절대로. 근데 우리는 블랙십들이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블랙십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로 그 블랙십 골치 덩어리를 찾아오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99마리는 착한 양들인데, 착한 양들은 너희들끼리 잘 놀아. 응? 그리고 이 골치 덩어리를 위하여 이걸 찾으러 오셨다. 이게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우리는 다 골치 덩어리. 자. 아나무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99마리가 착하니까 구원할 거고 블랙시 골치덩어리 그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거 너희들이 생각이 아니다 이거야.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사랑은 이런 골치덩어리를 내가 더 사랑한다.
죄가 많은 곳에 내려 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지. 너희들처럼 말 잘 듣는 놈은 사랑하고 말 안 듣는 놈은 버려버린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딱 생각하고, 예수님은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무조건적 사랑.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 말을 서기관과 아니 죄인과 세리들이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희망 있어 없어? 왜? 자기들은 골칫덩어리거든. 이 세상의 골칫덩어리야.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 왔다. 그러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맨 앞줄에 앉아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의 힘이다. 자,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잃은 것을 자, 잃으면 잃은 것. 사실은 잃으면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도망간 놈, 그 골칫덩어리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잃었다고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너희들 잃어버린 목자야.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들을 찾으러 너희들을 그 내 잃은 너희들을 내가 잃어버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잃어버린 너희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불 터진다 이 말이야. 왜? 어떻게 그 골칫덩어리를 구원하러 왔? 자기들 생각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 한 얘기로 그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나는 너희 같은 꼴통들, 골칫덩어리들, 죄덩어리들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들을 희망 없지? 너희들이 아무리 못돼도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야. 꼴통들이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꼴통, 이 골칫덩어리, 예, 세리와 죄인들이 뭐예요? 와,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이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고 이제부터는 나쁜 짓 안 하면서 살라고 노력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면 구원할 거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아나마라 들어 그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여기 보면, 이것도 정말 멋진 말이에요. 잃은 것을 찾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대요. 그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도록 찾아, 뭐요? 다녀. 여러분, 이거 반대말로 하면 뭐예요? 대충 찾아보지 않겠느냐. 자식이 또 토끼였네.
아이 자식 맨날 토껴가지고 이거 참 골치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 대충 야, 안 보인다 가자. 아나머리 너희들 착한 놈들이 더 중요해. 그 자식은 맨날 골치만 새기니까 끝. 안 찾아도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찾도록 찾아댕긴다는 건 뭐요? 어? 찾도록 찾아본다고도 그러지 않고 뭐요? 찾아 다닌다는 거야, 여러분.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은 먼저 그냥 발길로 몇 번 차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찾은 즉 즐거워 깨매고 와 여기구나 와 찾았다 찾았다 와 얼마 배 안 고파 지금 뻘꾸댕이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 자기가 안 찾아왔더라면 뭐예요? 늑대밥 돼버렸어. 찾았다. 골칫덩어리라도.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찾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박수. 왜 찾아? 꼴통일지라도 사랑하니까. 착한 놈들이니까 찬 게 아니야. 꼴통일지라도. 착한 놈들 물론 사랑하지. 그러나 착한 놈, 안 착한 놈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조건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입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실을 강조하고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엉뚱한 해석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즐거워 뭐예요? 어깨 메고. 아, 이 목자도 지금 5시간 동안 찾아 헤매느라고 다리가 아파 죽고 피곤한데도 뭐요? 그 꼴통을 어깨 메고 너 그럴 힘 없지? 내가 메고 가지. 그러면 그 꼴통이 어떻게 될까? 어깨 메가지고 이 목자가 고마웠고 안 고마웠고 골통이 눈물을 흘려 목자님 앞으로는 다시 도망가지 않을게요. 그 목자가 뭐라 그러게? 너는 골통이니까 아마 일주일 후면 또 도망갈걸? 내가 다 알아. 그러면 그때도 오늘같이 찾아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지. 박수! 그러면 그 꼴통양이 아 그러면 맨날 도망갈랍니다. 그런 꼴통은 목자의 사랑을 뭐 해먹는 거요? 이용해먹기만 하는 거요. 왜 그래요? 그 목자가 자기를 오늘 이렇게 찾아준 은혜에 대한 뭐가 없어? 감동이 없어. 뭐를 받지 않았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성령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이 골통형은 이 어깨 이제 질문 주고 가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골통일까? 하나님 골통짓 앞으로는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골통들이 성령 받은 골통들이다. 성령 받지 않는 골통들은 어떻게? 아하! 아무리 토껴도 이렇게 다시 찾아주시는구나. 그러면 내 혼자 가서 버섯 마음대로 따먹고, 얘들은 결국은, 여러분, 그래도 목자는 끝까지 그 골통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며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목자는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더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말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인데 그때는 지폐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동전, 은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드라크마라는 것은 지금 한국에 제일 큰 돈이 5만 원권 아니에요? 그 정도. 뭐 한 10만 원짜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여자가 자기 결혼 자금으로 또는 비자금일 수도 있어요. 돈을 모아. 그때는 은행도 없으니까. 이렇게 드라크마를 바로 바꿔가지고, 야, 동전 벌면, 동전, 100개를 가지고 가면 드라크마를 하나 줘. 그걸 차고, 뭐. 그럼 그거, 드라크마 모아지는 거 보면 행복해 안 해? 이제 50만 원 모았다. 60만 원 모았다. 와, 이제 100만 원. 10개. 한 개에 10만 원. 크, 나 이제 100만 원 모았어. 그 들여다보면서 행복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거 하나 꺼내보다가 드라크마 한 개가 똑 떨어져가서 굴러서 안 보여. 여러분이 그 여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갔어? 예, 네. 어디 갔어 이거?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돼요?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주인을 떠나서 도로 굴어서 어디 가서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주인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몰라. 그렇죠. 드라크마가 무슨 의식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의도적으로 떠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주인으로부터 떨어졌어.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는 자체도 몰라. 그게 우리 모든 인간들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우리는 뭐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 하나님 안 할래. 당신하고 안 놀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네. 우리 하나님도 몰라.
모태교인이라고 태어났는데, 맨날 교회에 댕긴다고 댕기는데, 그것도 맨날 조건적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여자, 이 주인에게는 그 드라크마 한계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기를 떠났건,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은 내가 그 드라크마의 주인 여자같이 이 세리와 죄인 하나하나를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아야지. 찾아가지고 다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착한 드라크마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드라크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지, 떠난 거야, 우리는 하나님. 떠나도 이제 그 죄인들의 후손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자체도 내가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어 버리면 흙대 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게 드라크마야.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는 그 여자에게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꼭 찾아야 될 중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똥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들은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 세리와 죄인 같은 놈들은 아무 쓸모도 없어. 하나님 벌써 뭐예요? 포기했어? 저것들은 천국 못 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대. 아이, 완전히 거꾸로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비유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예? 네?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뭐요 찾았다. 자 우리 파티하자 잔치하자. 그때는 진짜 기쁜 일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야 돼. 친구들은 물론. 자 그래서 파티하면서 목자가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꼴통 하나가 골칫덩어리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보다 뭐요?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이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죄야. 아시겠죠? 하나님 모독죄야. 아니 나는 박사님 몰라서 그렇지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제일 큰 죄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제 제발 좀 하나님 모욕 좀 그만하고 지내세요. 아시겠죠? 제가 마음이 편한 축이에요. 또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편안해 보이죠? 왜 여러분보다 좀 더 편할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맨날 하면서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누가복음 15장 얘기도 제가 오랫동안 지난 40년, 그건 45년간을 지금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깨닫는 깊이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더 깊어지고, 아, 이렇구나. 예. 처음에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토끼도 구원합니다. 그리고 끝났어. 그건 사실이지. 여기에 얼마나 깊은 무조건적 사랑이 묻어 있는가는 그 맛을 몰랐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아 옛날에는 안 보이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열드라크마도 어떻게 잃어버린 양은 찾도록 찾아댕긴다 그랬고 여기 보면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난리가 난다. 등불 켜고 가구를 옮기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도 그런 심정이다. 이 말이야. 그런 심정이다. 그러면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함께 즐기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 여러분 기대하시라.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오늘 조금 설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세 번째 비유에 나타난 사랑은 더 깊은, 더 놀라운 사랑입니다.